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안내.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에 따라 재외국민 정원외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세 터민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재외국민 정원외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정원의 2%는 인문계에서 39명, 자연계에서 35명, 예능계에서 1명을 선발하여 총 75명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중 국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졸업 연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정원의 2% 전형 방법. 재외국민 정원의 2%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인문계와 자연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별 선발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 인원의 3배수 인원을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제시문 기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면접시간은 제시문 숙독 12분, 면접 6분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예능계 디자인 조형학부. 디자인 조형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 지원자 전원이 면접에 응시하며 제출 서류 및 포트폴리오 기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별도의 숙독 시간 없이 8분의 면접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국외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 중, 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 방법.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인문계, 자연계, 체능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체능계열은 일괄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100%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예능계 디자인 조형학부. 디자인 조형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는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면접 고사는 디자인 조형학부에 하나며 지원자 전원이 면접에 응시합니다. 디자인 조형학부 면접은 제출 서류 및 포트폴리오 기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별도의 숙독 시간 없이 8분의 면접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터민 지원 자격. 다음은 세 터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터민은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졸업 연도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세터민 전형 방법. 세터민의 전형 방법을 계열별로 알아볼까요? 먼저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의 전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단계별로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제시문 기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면접 시간은 제시문 숙독 12분, 면접 6분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예능계 디자인 조형 학부. 디자인 조형 학부는 일괄 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 포트폴리오, 활동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디자인 조형 학부 면접은 지원자 전원이 면접에 응시하며 제출 서류 및 포트폴리오 기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별도의 숙독 시간 없이 8분의 면접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 3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 제출 서류 안내. 특별전형 지원자는 성적, 재학, 졸업증명서 등의 학적서류,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활동증빙서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제출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세부 서류가 다름으로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기준. 지원 자격 인정 기준은 지원 자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전형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관련 문의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의 FAQ 및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 3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전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전형 일정과 지원자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고려대학교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